근데 어머니가 옆에서 막 우시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우리 어머니가 아는 다른 친구들은 이제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 밑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되게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올라가서 다시 열심히 해보겠다고. 우여곡절 되게 많았어요. 특히 올해 연습한 멤버들은 되게. 다른 멤버들 중에서도 그래, 그런 누구죠? 저 예성 씨 같은 그런 뭐 고민이나 이런 게 있던. 이특 씨 같은 경우. 같은 경우도 이제 한 해 한 해 지나가다 보면 남자 또 나이도 차고 또 군대도 또 가야 되고 또 남자면 또 나중에 대학에 또 졸업하게 되면 또 직장도 얻어야 되고 이렇게 한창 그렇게 해야 될 시기였는데 항상 연습만 하고 있으니까 집에서 걱정을 너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데뷔는 안 하고 있지 집에서는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서 용돈만 받아 쓰지. 또 그럴 바에는 다 그만두고 군대 갔다 와서 공부를 다시 시작해라. 그렇다고 또 뭐고 연습생 기간 동안에 내가 볼 때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왜 교과서 보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아 정말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부모님 걱정하지 않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저 혼자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딴 걸 막 했구나. 네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처음 그때 받았던 아르바이트 수당이 45만 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또 모아서 또 엄마 갖다 드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데뷔를 하니까 집에 대우가 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네. 근데 처음에 데뷔할 때 12명? 네. 근데 생각보다는 많은 인원이었고 많은 거였지 그때. 불안 은혁 씨 불안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거 너무 많이 나오네. 불안했다기보다는 저는 처음에 사무실에서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거짓말이네. 아 12명. 거짓말은 몰래카메라인 줄 알았어. 근데 연습생한테 왜 몰래카메라? 아 저는 정말로 이게 진짜가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게 원래부터 이제 친했던 이제 멤버들이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하나가 되면서 그게 원래 있었던 팀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나가 돼서 팀으로 데뷔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뭔가 불안하다기보다는 더 사람이 많으니까 더 자신감이 더 많이 생기고 힘도 생기고 또. 사실 저희도 그랬거든요. 네. 12명이라고 나온대. 그래서 내가 아우 걔들 밥 먹이는 거 밥값도 그렇고 뭐 그런 생각하잖아요. 밥값도 차량 쓰는 것도 그렇고 그렇지. 아유 코디도 그렇고 네. 그 얼마 못 가. 반타작이 나면 잘한다. 막 이런 얘기 있었어요. 우리들도 그랬거든. 근데 또 이런 건 있을 것 같아. 멤버가 이제 물론 친하지만 처음 방송하고 하면서 이제 각자 그래도 나름대로의 다 자부심은 있잖아. 근데 누가 조금 튀어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반응들이 좀 다르잖아요. 경쟁이 생기죠. 거기에 대한 이제 신경전 같은 건 좀 있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런 시선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팀이 더 똘똘 뭉칠 수 있었던 이유가 처음 나왔을 때 일단은 모두가 성공할 거라는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야 그거 우리 한번 뒤엎어주자 그래서 한 번 더 뭉쳤고요. 그러다가 어떤 멤버 한 번 돋보이니까 처음에 솔직히 사람인지라 야 저 멤버가 하는데 난 뭐 하고 있을까 좀 불안한 마음도 있었는데 저 멤버가 계속 달려가니까 내가 가만히만 있으면 자꾸 지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너 잡으러 간다 그럼 그 친구도 또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면 또 뒤 멤버도 달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멤버가 알려지고 순차적으로 계절이 흐르듯이 한 명 한 명씩 알려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조금 늦게 좀 알려진 멤버 입장에서는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자기가 좀 늦게 좀 알려졌다 그런... 제가 늦게 좀 알려졌다고 그러지 마요. 저는 아직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하면 될 것 같고 나는 이제 많이 아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되게 즐겁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때는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사실은 쇼프로도 나름 잘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또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해서 연기도 하고 싶었었고 욕심이 되게 많았었어요. 사실은 욕심이 너무 많았었는데 팀에서는 또 보컬이기 때문에 노래를 또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또 멤버들도 많고 서로 다 기회가 또 동등하게 또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또 기다릴 수밖에 없었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데뷔하고 나서 제 얼굴이 클로즈업 되는데 3주 정도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약간 좀 속상했던 게 나는 이제 데뷔한다. 드디어 난 5년 동안 연습을 하고 드디어 데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데뷔를 했는데 내가 TV 안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는 계속 나오는데 내 모습은 막상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성 씨가 TV 잡힌 그날 어머님께서 보시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예성이 어머니 우리 아들 드디어 잡혔구나라고 하면서 그렇게 펑펑 우셨대요. 이제 부모님이 제일 속상하셨겠죠. 왜냐면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 목소리는 계속 나오는데 왜 우리 아들이 안 나오고 우리 아들이 왜 안 나올까. 다른 분들은 진짜 아들 데뷔한 거 맞아? 이렇게 얘기하고 주변 분들이 또
그러니까 제일 속상하셨겠죠. 아무래도 저희 멤버들 전부 다 보면 본인들보다도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제일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거예요. 도계 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강심장에서 다시 또 이제 그 이 특가 아카데미 세 분의 뒤에 오히려 좀 탁 나타나면서 요즘 좀 인기가 좀 내가 좀 더 올라가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안 해? 아니, 그런 것보다도 쇼프로 한다는 생각에 되게 긴장도 많이 하고 되게 어렵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쇼프로 때문에 연애를 그만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총알 없는 전쟁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래서 형들이 하는 거에 되게 존경스럽고 정말 부러워했었어요. 그런 끼가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강심장에 나와서 나름대로 활약을 펼치는데 세 분, 그 고참 세 분의 평가기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된 거예요? 굉장히 좀 뿌듯하긴 하지만 아직 좀 부족합니다.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예능 끝나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도 단독 질문 들어가면 떨어요. 네. 네. 긴장하고 있고 강심장도 많이 떨었어요. 연습을 그렇게 해요, 숙소에서. 혼자서 뭐 치면 혼자서 막 이러면서 형 막 이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형 연습하는 거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강심장을 비롯해서 각 예능 프로그램에서 세 분의 활약상을 화면으로 모아봤거든요.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최근 예능의 중심에 우뚝 선 이특, 신동, 은영 매주 탁탁 튀는 무대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패러디 1인자 슈퍼주니어 신동. 먼저 스타들의 모습을 완벽하게 패러디하는 변신의 기재 신동. 늘 독특한 변장으로 큰 웃음을 안겨주는데요. 오, 정말 똑같아요, 신동씨. 이번엔 90년대 염자, 동자로 변신한 신동. 정말 퍼펙트해요. 원조 이영자도 깜짝 놀란 신동의 모습. 누가 진짜 이영자인지 정말 헷갈리는데요. 이분 안 계시면 오라! 싸이로 변신한 신동.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다 싸이스럽네요. 진짜 싸이도 놀란 신동의 모습. 어때요? 정말 똑같죠? 열심히 춤을 추는 소녀시대. 그런데 그 뒤로 뭔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보이는데요. 이때 LED 문이 열리고 등장한 한 사람. 과연 누굴까요?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사람 바로 소녀 신동. 그리고 동체에 어울리지 않는 앙증맞은 춤까지. 이번엔 월드스타 비로 변신한 신동. 2% 부족한 카리스마지만 어쨌든 뒤의 무대를 완벽하게 재현하는데요. 신동의 이 묵직한 카리스마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오늘 설마 절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비의 복근춤에 도전한 신동. 그런데 비가 아닌 비만 아이돌 신동. 출렁거리는 뱃살이 다소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신동씨 노력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뱃살은 조금 빼셔야겠어요. 아, 제발 좀 빼세요. 개그 아이돌 이특, 은혁, 신동. 김치 담글 줄 아니? 기발하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큰 웃음을 선사하는 특 아카데미. 이번엔 어떤 꽁트를 보여줄까요? 그럼 요 김치를 맛있겠다. 아이 김치가 왜 이렇게 짜? 김치야 이 짜짜. 2002 월드컵 한국 대 독일 후반 43분 차들이 공잡았습니다. 슈나악 펼쳐갔습니다. 차들이 골을 넣어줘야죠. 차들이 골을 넣어.
try to reach.